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새 언론에서 북측, 남측이란 말을 씁니다. 남측 선수단이 뭐 북한에 갔다든지, 이거 잘못 쓰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북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남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남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 북한이란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이란 뜻이니까 거기에는 큰 뭐 논리적 모순은 없습니다만은 남과 북을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은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소속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단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은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측, 북측이라는 표현 좋지 않고요. 이것은 북측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동시에 방남, 북한팀이 방남했다. 북한 뭐 금정단이 방남했다. 이것은 주어가 다릅니다. 방남, 노동신문이 방남했다고 하면 됩니다만은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쪽에서는 북한에서 한국에 왔다라고 해야죠. 왔다라고 해야죠. 방북은 됩니다. 그러나 방남은 안 됩니다. 방남은 평양에서 보는 시각이죠. 평양에서 남쪽을 보고 남쪽을 방문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쪽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보고 방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문법상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 왔다. 이렇게 써야 옳습니다. 동시에 금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금정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뭐 검사받고 할 일이 없습니다. 남측, 금정, 방남 이거 다 잘못 쓴 용어입니다. 이왕이면은 요사이 언론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잘못 쓰여지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크게 잘못 쓰여지는 것은 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보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원래는 정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이념 문제, 안보 문제를 두고는 보수 진보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좌우라고 부르든지요. 이것은 이념입니다. 좌는 사회주의, 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유진영 대 독재진영 이라고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대 계급투쟁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보수진보는 정책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념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로 갈라야 합니다. 좌는 사회주의, 우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좌는 계급투쟁론이고 민중민주주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편 그리고 반대한민국 편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보수와 진보 개념은 이 좌우 대결이 기본인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고 이거는 좌파에 너무 편파적으로 유리한 개념입니다. 좌파는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수구 세력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가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미 이것은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붕괴로서 실패가 증명된 그런 이념을 진보라고 부르면 그 속임수에,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진보의 월계관을 수구 반동 세력인 좌파한테 씌워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용어가 잘못되는 게 있습니다.
북미 북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일본이나 미국보다 취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가고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북일북이 맞습니다. 미북일북. 또 북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든지 또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한다면은 김정일이가 한국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 국자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 나라 국자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족사적 정통국가는 그리고 유엔이 공인한 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는 그리고 헌법상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북한은 집단으로 단체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은 헌법 위반입니다. 노동당 비서, 뭐 노동당 위원장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절이라고 뭐 김일성의 생일이 뭐 4월 15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태양절이라고 꼭 소개를 합니다. 태양절 말이 아니죠. 김일성이란 이 민족 반역자가 난 날을 어떻게 태양절이라고 합니까?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이 정도로 써줘야죠.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했다고 쓸 때는 앞에다가 반드시 소위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소위. 진보라고 꼭 써야 할 경우에도 앞에 소위 진보, 자칭 진보 이렇게 붙여줘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것. 또 하나 이게 잘못돼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독도 문제라고 씁니다. 독도 문제. 독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는데 독도 문제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독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독도 문제라고 하면 문제도 안 되는 걸 문제라고 붙여줘가지고 일본 편을 드는 겁니다. 독도 분쟁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분쟁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또 우리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독도 문제란 말 이것을 쓰지 않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은 나쁘고 반일은 좋다 하는 이런 논법의 그런 잘못된 겁니다. 친일은 현재의 일본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친일은 우호국가 사이니까 친미처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반일이 문제입니다. 반일. 우호국가를 적대국가로 돌리는 것이 반일이니까 반일은 안 됩니다. 과거의 뭐 일제에 대한 친일 그것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그리고 우방국가인 일본에 대한 친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친일 마녀 사냥은 안 됩니다. 친일.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지금은 일본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그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던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하면 무조건 따라 붙는 말이 군국주의란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를 가지는 않습니다. 군국주의는 뭐냐? 군인들이 집권을 해서 제국주의적 정책을 펴는 것을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일본의 1930년대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육군이 딱 실권을 잡고 군부가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그 모험 노선이 결국엔 태평양전쟁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망쳤습니다. 그게 일본 군국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군대도 못 가지게 했는데 명칭을 자위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뭐 헌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로 가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 군국주의라고 욕을 할 수는 없죠.
그 일본이 지금 외국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 헌법상 일본이 외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 집단 자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는 집단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걸 가지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모으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 반일이고 무조건적 반일은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되고 북한 정권의 한미일 이간책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지금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예컨대 2월 8일 날 북한이 선보일 무기 중에서 SLBM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은 미국을 때리는 건데 SLBM은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이 핵미사일은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등장하면 이게 또 차원이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SLBM을 개발해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잠수함 탐지 능력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잠수함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찰기가 우리는 10여 대인데 일본은 10배입니다. 1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우리는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군국주의다 이렇게 욕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용어 주의해야 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중심에 계급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 중심 해놓고 그 뒤에 쭉 따라오는 말을 보면 주로 노동자, 뭐 농민, 그 다음에 약자들, 무슨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을 주로 사람들이라고 하고 기업인, 군인, 중산층은 사람에서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사람 중심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다는 뜻으로 걸쳐놓긴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부 사람만 가리킵니다. 왜 이 사람 중심을 조심해서 써야 되냐면은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 나옵니다. 그 북한 헌법에 나온 사람 중심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은 인민입니다. 인민은 인민 근로대중, 주로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 소위 혁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인민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사람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사람에 안 들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에 안 들어가는 부류를 적대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소속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는 사람과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겉으로는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줄을 딱 따라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냐? 근로인민대중이다.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남한에서 사람 중심이라고 지금 외치는데 그 내용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의 그 사람 중심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조심해서 써야 할 용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제가 설명드리냐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좌익 세력이 항상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용어의 뜻을 혼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분별력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용어를 혼란스럽게 쓴다는 것은 축구를 하면서 골대를 자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가 안 됩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선동을 하면은 제대로 먹혀듭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용어 혼란 전술에 속지 말자는 차원에서 보수 진보, 좌우, 방남, 금정, 남측, 북미, 북일,
태양절, 뭐 국방위원장 등등 이런 말을 쓸 때 주의해서 말을 바꿔서 써야 된다. 미북, 일북 이렇게 붙여야 된다. 김정일한테, 김정은이한테 나라 국자를 붙여줘가지고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이런 말 쓰면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